황유어 비대위원장이 왔네요. 조정은 저분도 오고 뒤에서 이제 앞으로 오시네. 아 뒤에 그냥 앉으시는 건가? 아, 앞으로 오는 건가?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금 악수하면서 오고 있네요. 앞으로. 아니 그래서 일단 저는 아까 그 추경 원내대표 방송장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법사위 얘기 또 해볼게요.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안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저렇게 국민의 의원들이 들고 있는 피켓처럼 황유 비대위원장이 웃음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웃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 의원들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까? 대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두 개는 양보할 수 있는데 법사위는 양보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추경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법사위원장을 왜 가져가려고 하죠? 특검법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검법을 그리고요 저는 논리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법사위원장은 제2당, 제2당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오늘 법사위원장은요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아왔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지난번 21대 국회 후반기에 민주당이 협상 차원에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준 적이 있었지만 대대로 야당이 맡아왔어요.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야당이 맡을 때. 그러다가 갑자기 본인들이 여당되고 이제 의석수가 적으니까 이제 제2당이 한대요. 그게 관례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2당이 하는 관례가. 원래 야당이 법사위는 맡았었어요. 그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야당 얘기는 안 하고 야당 얘기는 쏙 빼고 제2당이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편할 대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아, 진짜. 이 내로남불이란 말을 많이 쓰시고 자주 쓰시던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에서 본인들한테도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로남불이 아닌지. 그리고 누가 봐도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저렇게 양보 못하고 사수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두 개의 입법 민주당이 입법한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둘 다 특검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첫 번째 안건이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셋 다 특검법이에요. 지금 현재 민주당 1호 법안, 2호 법안이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가 조작 등 이제 종합 특검이죠. 이채 양명주 특검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이 세 가지 특검법이에요.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법사위원장을 지금 끝까지 못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재명 방탄이고 뭐 민주당이 뭐 폭주하는 거 독주하는 거 막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세 개의 특검법을 통과 못 시키게 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법사위원회 통과를 안 시키고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민주당 패스트트랙 올리겠죠. 그럼 또 1년 이상 걸려요.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그 협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국민들이 그렇게 민주당에게 밀어준 이유가 효능감 있게 국회 운영을 좀 해라. 시원시원하게 하고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걸 잘 반영해서 민의를 김건희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아니면 최수근 해병 특검법 여론조사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찬성표가 훨씬 높습니다. 반대보다. 아시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 민의가 뭡니까 대체?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총선에서 이렇게 많은 의석을 야당에게 밀어준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걸 끌려다니지 말라고. 저렇게 발목 잡는 여당에게 끌려다니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효능감 있게 일하라고 그렇게 많은 의석수 준 거 아닙니까? 다수결을 넘어서는 즉 절반을 넘어서는 의석수 그것도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수를 준 이유가 정말 책임 있게 해봐 이제 그게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질질 끌려다니고 발목 잡혀가지고 일도 못하고 협상한다고 늘 끌려다니고 아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아니 뭐 당이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조국혁신당이든 뭐 진보당이든 이런 당들이
열심히 일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민심을 얻고 투표해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게 하고 이런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다수당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수당. 아니, 이렇게 다수당이 돼서 의결권을 가지고 국회법에 의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통과하는 게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소수당이 발목 잡고 예를 들어서 끝까지 안 해줘, 협상을. 그럼 못 하는 겁니까, 국회가? 다수결 원칙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법에?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수결 원칙으로. 그렇게 할것 같으면 뭐하러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뭐하러 열심히 당선되려고 하고 뭐하러 열심히 그렇게 국민의 민심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소수당 돼도 발목 잡고 협상 안 해줘, 동의 안 해줘, 그럼 아무것도 못 합니까? 그런 국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려고 국민들이 이렇게 표를 몰아줬냐고요. 그렇게 열심히 정당이 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논리가 맞다고 하면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소수당이 돼도 발목 잡으면 되잖아, 그냥. 나는 협상 못해, 합의 못해, 이러면서 버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 맞는 겁니까, 대체? 코 만지지 마시고 얘기 좀 해보세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진짜. 아니, 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한번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건 아니시지만. 아니, 아, 진짜. 그러니까 국회법에 다수결의 원칙이 있고 그렇게 국회가 지금까지 운영돼 왔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합법적인 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눈치 보고 그런데도 끝까지 협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협상해야 된다. 아니, 협상을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협상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양보해서 의견이 맞으면 통과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렬되고 그냥 표결을 붙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요? 그래서 김진표 전 의장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기다릴 거냐고요. 그러면 소수당이 계속 발목 잡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국회가. 개점 휴업. 세비는 왜 받아요? 일도 안 하면서. 아니, 지난번에 국회의장 뽑고 개원하니까 그거 보이콧하고 안 들어가셨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일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회를 열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일을 하면서 뭘 하세요, 할 때도. 아니, 개원 시간인데 들어가지도 않고 국회의장 뽑는데도 보이콧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세미 받는 거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요, 좀 저는 이해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걸 마치 뭐 입법 폭주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폭주가 아니고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다수결의 원칙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그렇게 소수 정당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발목 잡으면 아무것도 일 못하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마라고 다수결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 그걸 허용할 것 같으면 3분의 2나 5분의 4가 동의해야 통과시킨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야죠. 소수 정당이라도 합의 안 되면 끝까지 하지 마. 그럴 거면 5분의 4 합의로 5분의 4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지 왜 다수결로 해놨겠어요?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발목 잡아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소수 정당이 얘기하는 거 그거 끝까지 들어주느라고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 국회 되지 말라고 다수결 원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수결의 원칙에 힘을 갖기 위해서 당은 열심히 싸우는 거고요. 싸운다는 표현은 열심히 국민의 마음을 얻고 총선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국민의 뜻에 합당한 그런 어떤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법도 만들고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런 발언도 하고 이러라고. 제 말이 틀린지 말씀 좀 해보세요, 진짜. 에이. 아니, 말하다 보니까 화가 나요. 아니, 저 스스로가 얘기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건 전라도 말로 어째 그요? 이런 표현이에요. 어째 그요? 어째 그래? 대체. 에메, 진짜 징어요, 징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징하다, 징해. 어째 끝나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국회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 이미 들어와 있고 야당 의원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 문정복 의원이 보입니다, 지금. 일어섰죠? 예, 인사하러 갔습니다.
문정복 의원 인사하고 있는 모습. 저희 카메라인지 아니면 어디 카메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국회 본회의장 카메라인지 모르지만 얼굴이 정면으로 찍혔습니다. 또 아, 저렇게 인사성이 밝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참 스킨십 잘하죠, 스킨십. 아, 정말 돌아다니면서 아, 정말 스킨십이 강합니다. 문정복 의원 열심히 인사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문정복 의원. 저 봐요. 또 가자요. 또 앉아 있질 않아. 행동파, 행동파. 행동파. 또 인사하러 가요. 앞으로 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저기 앞으로 갈수록 선수가 낮은 분들이거든요. 보통 국회 의석수에 보면 의석의 좌석의 배정을 보면 뒤쪽에 앉으신 분이 선수가 높고 앞쪽으로 갈수록 선수가 낮은데 본인보다 선수가 낮은 분들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제가 지금 뒷모습이라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친근하게 가서 인사하고 일일이 저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런 분이 문정복 의원밖에 없습니다. 친근감. 네, 또 얘기 오래 하시네요. 문정복 의원님. 자, 위에 화면은 본회의장 화면이고요. 밑에 화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의장실 밖에서 농성 중입니다. 뭐 구호를 외치진 않고요. 상당히 좀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어서 언제 구호를 외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조금 이렇게 침울한 모습이셔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구호를 외치시려면 조금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의장실 밖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시고 그리고 아까 위에 보여드린 장면은 본회의장 장면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들어가서 지금 회의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장은 아직까지 의장실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몇 분이 지금 추경 원내대표와 함께 의장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장께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장이 이제 빨리 나와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아까 김정재 의원이 소리를 많이 지르셨죠? 포항입니다. 지역구가 포항. 예. 김정재 의원이 여성 의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네요. 예. 오마이TV로 보고 계신가? 유상범 의원의 얼굴을 지금 클로즈업했는데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 장면에서 예,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유상범 의원 얼굴이 지금 클로즈업돼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의장실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눈을 떴습니다. 다시 예, 잠깐 명상에서 깨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눈을 감고 계실 때 의장실 밖에 모습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재 그 농성의 김태호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의장실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의 중진 의원들이 함께 들어가서 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회 아마 회의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김민전 의원이 아니죠. 저분 아니죠. 서기신 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다시 외칩니다. 나왔나? 국민 의장이 나오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근데 또 아, 지나면 한번 외치고 조금 쉬었다가 외치고 이렇게 하는군요. 인터벌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 의원들이 티켓을 들고서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의장실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방적인 국회 운영 민주당은 조금 이제 현재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의장실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좀 몇 분 들어가셔서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국회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들어가서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의장은 아직까지는 의장실 밖으로 나오진 않으셨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은 8시부터 본회의를 개회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들어와 있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협상안으로 내는 게 법사위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 세 개 상임위 중에요. 법사위, 그 다음에 운영위, 과방위 이렇게 세 개의 상임위는 민주당이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그럼 법사위만 국민의힘에게 넘겨달라. 나머지 두 개는 민주당에게 양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상임위는 모두 다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지금 최후 통첩을 하고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국회의장실 밖에 지금 통로에 앉아서 항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밑에서 그리고 위의 장면은 본회의장 장면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미리 들어가서 본회의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작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구호 외출 인분이 바뀌었습니다. 네. 아까는 그 김 누구시죠? 그분이셨던데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호를 외치시는 분이 바뀌었고요. 이재명 방탄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외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설명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세계 상임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최후 통첩을 했고요. 협상은 없다. 더 이상 국회의장도 회의를 열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게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8시 45분 됐는데 아직도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국회의장이 아직은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않은 상태고 조금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이 좀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과 뭐 대화가 오가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말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회의장 혼자 계시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회의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회의장에는 이미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와서 앉아있는 상태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국회의장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앞에서 선창을 하면 피켓을 들고 따라서 또 외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장면을 지금 국회의장실 밖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이미 들어가서 착석한 상태로 본회의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국회의장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댓글에는 의장 빨리 왜 안 하냐, 경호권 발동해라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도 많고요. 빨리 시작해라, 진행해라. 지금 보시는 댓글입니다. 국회의장 사퇴하라. 시작해. 뭐 그렇게 글 올려주고. 국회의장 사퇴하라. 저한테 말을 줄이라고. 말을 줄이면 방송 사고예요. 말을 줄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 말을 해야 돼요. 의원식 의장한테 빨리 진행하라. 그런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뭘 지켜보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빨리 나와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법대로 가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부분 다 빨리 진행해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에.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회의를 빨리 진행해라. 원래 8시에 회의가 시작되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48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장실에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아마 막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떤 상태인지를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민의 의원들이 뒤에 문이 지금 열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갔습니다. 네, 뒷문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갔습니다. 빨리 아마 의장에게 빨리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러 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지금 국회의장실 뒤쪽 문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박성준 수석부대표를 포함해서 일단 의장실로 들어갔습니다.